퓨레건. 펜 뚜껑을 제거하고 노란색 뚜껑은 돌려서 분리합니다. 펜의 막대 부분에 약을 끼운 후 노란색 뚜껑을 돌려서 끼웁니다. 펜의 고무 부분을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고 주사 바늘 마개의 덮개를 떼어냅니다. 주사 바늘을 노란색 뚜껑에 돌려 끼웁니다. IU 화살표가 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노란색 용량 조절 다이얼을 자신의 투여량이 나올 때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며 맞춥니다. 다이얼을 많이 돌려 사용할 투여량을 넘었을 때는 절대로 다이얼을 다시 돌리거나 누르지 않습니다. 450 IU 숫자를 넘길 때까지 같은 방향으로 다이얼을 끝까지 돌린 후 다이얼 버튼을 완전히 눌러 0이 나오게 하고 다시 용량 조절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투여량을 정확히 맞춘 다음 바늘 보호캡 두 개를 제거합니다. 주사 부위를 소독한 후 90도로 주사합니다. 이때 주사기의 IU 용량이 눈에 보이도록 위쪽으로 향하여 투여량이 다 들어갈 때까지 다이얼을 누르고 용량 표시창의 숫자가 0이 되면 주사 바늘을 제거합니다. 사용한 주사 바늘은 큰 보호캡을 돌려 끼워 제거한 후 펜 뚜껑을 끼워 냉장 보관합니다. 정확한 용량을 맞아도 여유분이 들어있어 약이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 주사기는 모두 주사실, 채열실 폐기물 상자에 버려주십시오.